자, 이제 차량 상태를 좀 봐야 되는데. 와우, 차고가 이렇게 낮지? 주저앉은 거야? 타이어가 이거 굴러는 가지? 저는 지금 차를 사러 가고 있어요. 이전까지 완료를 해놨어요. 이전까지 완료 해놓고 가서 차를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SRT를 타고 가려고 지금 예약을 해놓고 한 30분 정도 남아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어요. 빨리 가고 싶어. 설레요. 가서 봅시다. 어떤 차를 살지 가서 보면 알아요. 잘 지냈어? 사실 왜 이렇게 작업복이 작아지셨어요? 자, 이 차량이에요. 이 차량 246 BMW 3시리즈 330 모델 246 2002년식 이 차량이 광주점에 입고가 됐어요. 미션이 고장나서 차가 운행이 안 되는 상태고, 차주분께서 이제 수리비가 많이 나오니까 수리를 포기하신 다음에 제가 매입을 했어요. 왜 매입을 했냐? 제 큰아들이 246 광팬이에요. 246을 너무 좋아하는데 고장난 상태로 매입해서 제가 무려 90만 원에 매입을 했어요. 90만 원. 여지껏 아들이 모았던 용돈들을 합치니까 그 돈이 되길래, 그럼 제가 나머지 비용을 대서 수리를 한번 해주겠다 해서 매입을 했고, 이전까지 완료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러 지금 광주까지 SRT를 타고 왔어요. 한번 실내랑 한번 엔진 상태랑 한번 봐야 돼요. 저 아직 차 보지도 못했어요. 색깔만 사진으로 전달을 받아서 색이 이런 색깔이다 그것만 알고 있었고, 일단 차량 상태를 좀 둘러봐야 될 것 같아요. 쓰레기를 혹시 준 건 아닌지 확인해 볼게요. 굴러는 가는지 모르겠다 진짜. 이거 차고가 왜 이렇게 낮지? 차고가 얘 다운된 건가? 아니야? 주저앉은 거야? 이거 왜 이렇게 낮지? 사람 두 명만 타면 주저앉겠는데? 차고가 낮고, 타이어가 이거 오래돼 보이네. 타이어 먼저 바꿔야겠구나. 야, 휠락도 있네. 이 미션만 지금 얼른 이제 움직일 수 있게 중고로 하나 장착해서, 중고를 어렵게 구했어요. 어렵게 구해서 여기 이제 광주점에서 일단 작업을 해서 운행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건데, 굴러는 가지? 안 굴러갈까봐. 굴러가는 건 확실하지? 아, 그래? 브레이크가 안 듣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 캘리퍼가 녹이 다나 있네. 야, 이거 진짜 운행을 잘 안 했구나. 캘리퍼 녹이 잔뜩 있고, 브레이크 가면서 길러야 되는 상황인데. 교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 하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지금 계획으로는 하체를 다 수리하려고 하거든요. 하체는 어차피 수리할 거라 크게 문제는 없는데, 제가 올라갈 때까지 죽지 않고 올라가는 게 목표예요, 사실. 혹시나 뭐 타이어가 터진다거나 브레이크가 안 듣거나 뭐 슈바 스프링이 부러지거나 해서 자빠지지 않게. 직수 모델인가 보구나. 이게 원래 정식 수입은 대부분이 풀옵션이기 때문에 시트가 전동식 시트가 들어가는데 수동 시트 들어가 있네. 이제 앞뒤로도, 와, 이거까지밖에 안 가? 다리 더 짧으면 운전 못 하겠는데. 오, 아니 양키들은 키가 크니까.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조정하고. 이게 장점이 뭐냐면 뭐 하려고 할 때 확 이게 가능해. 전동은 너무 느려. 아, 수동은 아니네. 왜 방전이야. 후방 감지기도 뭐 외부에서 다른 것 같고. 이거, 야, 이게 좀 조잡하다. 이게 손볼 게 많은데. 야, 이게 다 늘어났네. 헤드라이너, 야, 천장도 보관해야겠네. 썬루프가 없네. 그러고 보니까 기본 옵션이야. 330인 것만 빼면 아무것도 없네. 진짜 굴러가는 거 맞아? 아, 뭐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이거 올라가서 수리비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수리비를 지금 주고 가면 안 될 것 같지? 오일은 있겠지? 네. 올라가는데 막 엔진이 퍼지거나 막 그러진 않겠지? 야, 이 엔진 오랜만이다. 시동은 걸리네. 이거 배터리 바꿔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로 점프를 댈 수 있다고? 휴게소에서 시동 안 걸려가지고 긴급출동 부르고 막 그러는 거 아닌가 몰라. 야, 이거 엔진룸이 딱 봐도 손볼 데가 엄청 많다. 와우, 이거 다 어디 갔어요? 다 사고서 없어졌네? 이거 봐. 이거 다 사갔어.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수배하고 주문해야 되고. 제 와이프가 다 돼가지고 이전 벌써 했는데 반품도 안 되는데. 이거 광으로 어떻게 잡힐까? 칠 상태가? 와, 덴트가 있네. 덴트도 있고 헤드라이트가 할로겐이야. HID도 아니고. 요즘에 LED 들어가야죠. 얘는 이때 옵션으로 원래 HID까지는 들어가 있었는데 할로겐이야 전부. 공돌아,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봐. 이거 라이트 너무 안 보일 것 같아. 반반은, 아, 이게 N반바 달아야 예쁜데. 내가 산 묻다 중에 두 번째로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내 엔진 분해된 차도 샀었지만 운행을 해봐야겠다. 진짜 차 굴러는 거 안 하지. 그래도 330이니까 에어컨 켜니까 막 신호를 꺼주려고 그래. 나오기는 하는데 마운트 바꿔야 될 것 같고. 아, 엔진 떨림이 장난 아니군. 318을 3대를 탔었고 330을 두 대인가 탔었어요. 이게 지금 세 번째 차인데 그 중에 가장 상태가 안 좋아. 근데 차는 굴러면 간다. 그래서 굴러가는 것만 확인했으면 됐고 배터리는 사장님한테 갈아달라고 해야겠다. ES로 갈아달라고 해야겠는데 원래 안 그랬다고 우기면서. 갈아줘잉. 가다가 퍼질 것 같아 배터리. 이 사료 오랜만이다. 현이가 엄청 기대했었는데 가져가면 엄청 실망할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또 이렇게 해서 또 차를 만드는 느낌도 괜찮긴 해. 그 사진으로 봤을 때부터 벌써 느낌이 왔어. 느낌이 왔는데 이 정도 상태인지 몰랐어. 솔직히 이전을 했으니까 그냥 가져가는 거지. 이전 안 했으면 빠꾸다. 이거 내가 봤을 때는 돈 억수로 들어갈 것 같다. 말리지 그랬어 이거. 번지르르 한 줄 알았지 나는. 깨끗하다 그래가지고. 얘 탈만하게 만들려면 차값보다 더 들어가겠는데 한 1,000만 원 들어갈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안에 헤드라이너 쳐진 거랑 덴트 수리해야 되고 광택도 내야 되고. 야, 막막하다. 생각하기 전에 버리는 게 낫지 않나? 그럴 순 없지. 그래도 또 330은 또 귀한 물건이니까. 이게 또 드물거든 차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니까 또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만 눈앞이 노래네. 아휴, 타이어 바꿔야 되고 하체 수리하고. 야, 돈 많이 깨지겠어. 땡님 전화하셨어요. 씹혔어. 배터리 때깔이. 야, 이거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 왔는데. 내가 배터리 안 좋다고 얘기했거든 아까. 일단 라디에이터 신풍 관리가 있고 호스류 다 관리있고 리저브 탱크는 안정품 들어가 있고 지사밸브하고 흡기 쪽 세퍼레이터하고 관하고 다 작업, 바꾼 거야? 네, 다 작업돼 있어요. 타이어 안 좋은 거 같고 뒷타이어 되게 오래돼 보이던데? 여기서 지금 1월 1, 2, 3, 4 4월달 4개월 서 있었구나. 차량 수리비는 내가 미션은 보냈으니까. 컴퓨터에다가 미션 철부처 가고 배터리 거 그거만 철부처 하면... 50. 응, 마음대로 돼. 50. 배터리 얼마? 불러라 저. 20이면 10만 원 주면 돼? 마음대로 해보세요. 마음대로 해보세요. 마음대로 해보라고 하면 돼. 오케이, 보냈으니까 카카오톡으로
안 받으면 하루 이내에 안 받으면 다시 나한테 돌아와. 아 그래? 어. 못 받을 것 같아. 받는 법을 모르는 것 같아. 나 몰라. 어차피 이 자리만 뜨면 끝난 거 아니야? 그러지 마. 와 받았어 씨. 받는 방법을 알아? 현이가 되게 궁금한가 봐. 실내는 어때요? 돈으로 메워야 된다는 표현이 더 맞는 표현 같아. 돈과 몸빵. 그냥 90만원으로 엔진은 샀다고 생각하고 엔진은 떼서 파는 게 낫지 않을까? 아 미션 이미 코코스. 이거 막 달리면 막 그 풍선 에드벌룬? 막 그런 거 타고 있는 느낌? 하늘을 나르는 것 같이? 두둥실? 싹 하면 예쁠 것 같긴 한데 그 핸들은 어떻게 하지? 핸들 어디 깨끗한 거 준 거 없나? 뭐 쥐바디 거 같은 거 갖다 먹을까? 핸들이라도 쥐바디 감성을 느끼게. 이게 에어컨 소리도 나나 봐. 조용해져. 그러니까 조용해져. 일단 플러싱 먼저 해보고. 고속도로에 올려놓고 주행의 느낌을 보고 있는데 생각 외로 주행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엔진 필링도 굉장히 좋고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엔진 쪽에는 뭐 기본적인 거 몇 가지 소모품만 해주면 별다르게 문제 없을 것 같고 좀 거슬리는 게 뭐냐면 에어컨 컴프레셔 소음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에어컨 켜고 있으면 막 차가 부서질 것 같이 걸걸걸걸걸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가서 에어컨 플러싱 한번 돌려보고 숨이 안 잡힌다 그러면 컴프레셔를 교환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의 불만은 타이어가 좀 오래된 거라 타이어 소음이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좀 차가 전체적으로 좀 시끄럽긴 한데 타이어는 뭐 어차피 저 중고차 가져오면 무조건 아주 상태 좋지 않으면 신품으로 무조건 교환을 하니까 하체가 핸들이 이렇게 유격이 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움직이는데 차는 똑바로 가. 하체 부품은 전부 다 바꾸려고 생각을 했어요. 246의 장점은 와인딩의 느낌이죠. 와인딩이 잘 되는 차량으로 굉장히 이 손맛이 좋고 그걸로 유명한데 그거를 만들려면 사실 하체가 짱짱해야 돼요. 그리고 정지 상태에서 엔진의 진동이 굉장히 많이 실내로 유입이 되거든요. 엔진 마운트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돼서 아무래도 마운트가 수명이 다 된 것 같고 그 외에 차량의 느낌은 아주 좋아요. 근데 이제 그 오토라이트가 없는 게 조금 불만이네요. 차에서 내릴 때 라이트를 꺼줘야 된다는 거? 그게 좀 불만이긴 하고 그 외에는 뭐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워요. 뭐 이런 거가 좀 불만이긴 한데 키 큰 사람들은 이거 잡고 타야 돼요. 이렇게. 하지만 만족해요. 왜냐면 이 246은 320이나 325 모델보다 330이 물건이 별로 없어요. 물건이 없어서 지금은 330이다 하면은 일단은 무조건 매입하고 보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사고 나서 없어지고 하면서 이 246 330이 진짜 차량의 개체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하나쯤 소장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요거를 소장용 복원을 이제 시작해 볼 거예요. 근데 차 느낌 너무 좋아. 엔진 느낌이나 그런 것도 좋고 일단은 크루즈 컨트롤도 달려 있어. 크루즈도 달려있고 크루즈 딱 누르면 악셀을 안 밟아도 간다는 거지. 물론 뭐 요즘 차량에서는 ACC 기능까지 있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으로 달려있지만 이 연식의 차량이 크루즈가 있다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고 제 아들이 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나이가 이제 20세기 때문에 전년령으로 보험 가입하는데 자차를 뺐어요. 250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자차를 왜 뺐냐면 자차 보험료가 85만원인가 내는데 차량의 수가가 150만원 잡혀 있더라고요. 보험 두 번 내면 차값이야. 어차피 자차 수가 이상은 보상 안 해주기 때문에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차는 요 차만 제가 갖고 있는 차 중에 유일하게 자차를 뺀 차량이에요. 오이 깜짝이야. 의미가 없어요 자차가. 일단 가져가서 차량에 이제 리프팅 해보고 전체적인 컨디션 체크를 한 번 더 해보자고요. 갑시다. 앞으로 3시간 더 가야 돼. 아, 이 요즘에는 차 핸들 놔도 가는데 얘는 핸들을 꼭 잡고 타야 돼.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용석입니다. 제가 어저께 힘들게 SRT를 타고 광주까지 가서 이 246 330 아이를 끌고 왔어요. 굉장히 힘들게 끌었어요. 이제 뭐 차선 이탈 방지 장치 뭐 그런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완전 기계식이라 아 간만에 진짜 아무 장치 없는 차를 끌고 와봤어요. 네, 왔는데 오는 동안 가장 불만스러웠던 것 중에 일단은 에어컨은 계속 켜고 에어컨 소음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제 에어컨 소리도 나나 봐. 조용해져. 물론 이제 에어컨 컴프레셔가 고장 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먼저 에어컨 내부에 있는 컴프레셔 내부에 있는 오일을 먼저 교환을 한번 해보는 작업을 먼저 하고 그리고 소리가 또 다시 발생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컴프레셔를 교환을 해야겠죠. 일단은 장비에 연결해서 에어컨 내부에 있는 오일을 빼내고 신유를 다시 넣어주는 작업, 플러싱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100% 오일이 다 교환해지진 않아요. 그래도 기존 오일이 빠지고 신유가 들어가면서 에어컨의 상태가 좀 좋아지기는 하거든요. 그 외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차량을 좀 띄워서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소리가 너무 신경 쓰여서 일단 에어컨 플러싱 먼저 작업해볼게요. 에어컨을 켜는데 까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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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야, 이건 뭐 이거 완전히 버리는 차를 다시 살리는 느낌으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에어컨 플러시, AC 플러시. 예상 소요 시간 48분. 폐유통을 일단 비우고 신유도 넣고. 에어컨 플러싱이라는 개념 자체가 에어컨 라인을 다 분해를 해서 라인에 있는 걸 싹 청소하고 다시 조립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장비에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저압에서 고압으로 액상에 가스를 밀어넣고 밀어넣은 다음에 다시 걷어들이는 거에서 오일을 분리하고 가스를 다시 분리해서 따로따로 저장을 하고 다시 고압에서 저압으로 돌리고 반대로 또 가스와 이 안에 있는 오일을 다시 딱 분리해가지고 오일은 버리고 가스는 다시 재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 작업을 이제 플러싱이라고 하고 제일 좋은 거는 분해해서 조립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일단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거에 차선책으로 이런 작업을 해주는 거고 정기적으로 신차가 출고된 다음에 한 5년차, 6년차 정도부터는 플러싱을 해마다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에어컨 가스만 다시 뺐다가 넣어도 에어컨의 성능이 훨씬 좋아지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빼서 플러싱하고 신유를 다시 집어넣으면서 냉매 라인에 있는 그 오일을 교환하는 효과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하고 나서 소리가 아주 심한 차들 같은 경우 소리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컴프레셔 자체가 고장난 거는 소리가 줄어들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오일이 안 좋아서 소리가 이제 막 나기 시작하는 것들은 교환하고 나서 소음이 없어지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먼저 플러싱을 해보고 상태가 좋아졌다 하면 그냥 타면 되고 상태가 안 좋아 그러면 그때는 컴프레셔 바꿔야죠. 컴프레셔 여기 있어요. 여기 있고 오래 쓰기도 썼어. 문제가 있을 법한 것들을 적어보는데 발전기는 교환하고 타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고 원래 이사륙 같은 경우는 318을 제외하고는 전부 엔진의 동력을 이용해가지고 팬을 돌리는 기계식 팬이 들어가요. 근데 이 기계식 팬의 장점은 냉각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게 장점이긴 한데 단점으로는 이 악셀을 밟을 때 엔진 소음이 굉장히 커져요. 왕 하면서 가서 힘이 엄청 센 것 같지만 차가 안 나가. 이 팬에서 동력을 너무 많이 뺏어서 그래서 318에 들어가는 전동식 팬 이사륙 318에 들어가는 전동식 팬이 요게 없어지고 요게 없고 이 전동식 팬만 들어가거든요. 엔진이 달라가지고 그래요. 그 318용 전동식 팬을 여기다 딱 장착하면 기계식 팬을 떼도 돼요. 대신에 단점은 와인딩을 심하게 하면 냉각 효과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막 심하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전동식 팬을 장착하는 거를 비추천하고 일반적인 분들의 주행 스타일이라면 이 팬을 떼고 전동식 팬 개조하는 거 추천드려요. 폐유 배출 준비 벌써? 폐유 배출량 0.4cc에 나온다.
신유가 들어가서 에어컨 장치의 높은 열과 높은 압력, 고압 컴프레셔에 들어가니까 그걸 견디면서 있었던 오일이라 시간이 지나면 색상이 변질이 되고 안 좋아져요. 가스랑 같이 섞이면서. 플러싱 하면서 폐오일이 빠졌고 가스도 다시 넣고 신유도 빵빵하게 넣었으니까 자, 됐어. 켰는데 소리 또 나면 어떡하지? 바꿔야 되네. 그래도 해보는 데까지는 해봐야지. 걸어보자. 에어컨을 키면 소리 나는 것 같다. 안 나나? 처음에 그르륵 하더니 아직 안 나는데? 안 나면 좋겠다. 돈이 적게 들어가는 건데. 에어컨 켰을 때 꺽 하는 소음이 한 바퀴 돌아볼까? 한번 보자. 소리를. 참 희한해. 차가 안 다니다가 내가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차들이 다 몰려서 와. 아니겠지? 이게 원래 플러싱을 하면 차도 이제 이 에어컨 컴프레셔의 저항이 약간 줄어들기 때문에 차량의 느낌도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이 날 수 있거든요. 못 느끼시면 어쩔 수 없는데 대부분 느끼실 거예요. 플러싱을 제대로 하면. 나는 한 바퀴 도는 동안 소리 안 나면 잡힌 거지. 어, 좋아. 일단은 소리가 아직까지는 안 나는데 딱 공회전 할 때 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공회전 안 해도 지금 주행 중에 소음이 벌써 확 달라지지 않았어. 플러싱만으로도 진짜 많은 효과를 낸다니까. 플러싱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플러싱으로 해서 이 컴프레셔 에어컨의 소음이 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사실. 물론 플러싱이 치료를 하진 않아. 어떤 뭐 컴프레셔 고장이 난 거를 치료를 한다? 그건 안 되는 건데 예방은 할 수 있고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을 조금 컨디션을 살아나게 할 수 있고 그 에어컨도 더 시원해져. 컴프레셔 소리 안 나잖아 지금. 여기서 걸걸걸걸걸걸 그랬었잖아 항상. 플러싱 장비가 좋아야 돼. 그리고 확실히 장비가 많은 일을 해. 어 좋아. 차도 부드러워졌어. 에어컨 켜고 컴프레셔가 굳었지. 컴프레셔가 부속이 한 40만원, 50만원 정도 하거든. 그돈 굳었지 뭐. 플러싱 한 방에.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저거 올 거거든. 냉각팬. 냉각팬 올 거라 전동팬으로 딱 달면 또 팬 소리도 엔진 소리도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엔진이 가벼워질 거야. 엔진 오일 갈고 확실히 조용하지. 아예 안 나. 성공이야. 컴프레셔 값 굳었어. 야,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네요.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런 증상들을 수리를 많이 해봤으니까 정기적인 플러싱은 엔진 에어컨 성능의 어떤 컨디션을 살려준다라고 얘기를 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 그냥 아, 사기꾼 새끼 돈 받아 처먹으려고 그렇게 치부해 버리더라고. 일단은 차가 주행 느낌이 달라졌어. 엔진이 부드러워졌어. 에어컨을 켰을 때 컴프레셔의 부하치가 늘어나면 그게 엔진의 힘을 뺏어가는 거거든. 근데 그 뺏어가는 힘이 정말 뭐 1%만 뺏어가도 실제로 차량 출력에 지장을 미치거든. 지금 엔진이 오일 가른 것 같아. 너무 부드러워. 완전 부드러웠는데 조용해졌어. 타이어만 딱 새 타이어 껴주면 완전 좋겠어. 차를 한번 세워볼까 여기서? 세우면 세우면 그렇게 했었잖아? 한번 보자. 세우고 안 나지? 에어컨 껐을 때도 소리 차이가 없어. 완전 굿이야. 지금 에어컨 붙었잖아. 딸깍하고 소음 안 나고 됐어. 일단 에어컨 해결 완전 정상.
차량의 가치가 이 자차 보험 수가가 16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160만 원이면 사고 나서 다 물어줘도 160만 원밖에 안 물어주겠다는 거야, 보험회사에서는. 그러면 근데 자차 보험료가 80만 원이야. 그러면 80만 원을 내고 사고가 나서 전손이 났을 때 160만 원 받는 건데 2년을 내버리면 160만 원의 자차 보험료를 내고 160만 원을 보상받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자차를 제가 유일하게 뺐고, 가장 큰 문제가 이런 올드한 차들을 구매해서 보험을 들거나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차량을 수리한 비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1000만 원 이상씩 수리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 수리비를 보험회사에서 손해액으로 인정을 안 해줘. 원래는 이게 특별손해라는 걸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소송을 걸어서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잘 안 해준단 말이야, 증거가 없으면.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사실. 우리나라 좀 이상하긴 한데 해외 같은 경우는 수리비를 이렇게 보여주면 특별손해액으로 인정을 해서 그 부분을 보상을 해주기도 해요. 근데 한국은 아예 그런 제도가 없고 그냥 오래된 차는 160만 원 받고 말아, 그런 느낌으로 되기 때문에. 전에 한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차 수리를 우리가 700만 원어치인가 해드렸는데 시운전 도중에 사고가 나서 전손이 된 적이 있어요. 한번 저희가 이제 운전을 하다가 유턴을 하는데 신호위반하는 차가 와서 갖다 박으면서 그 차 전손이 났은 거예요. 근데 차값이 450밖에 인정이 안 된대요. 차주분 입장에서는 450을 받는 것도 분한데 지금 이 수리비는 어떻게 하냐는 거지. 내가 받아야 되는 수리비. 그리고 차주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지. 그래서 그거를 보험회사에다 사정을 얘기하고 상황을 얘기하면서 그때 특별 손해로 해서 수리비만큼은 돌려받은 적이 있었어요. 물론 우리는 다 손해보고 차주분 다 드리긴 했는데 우리는 수리비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처리를 해드렸어요. 그 돈은 수리비는 우리한테 지급해주는 돈이고 차량의 손해에 대한 거는 차주한테 지급해주는 돈이었는데 우리는 아직 출고 전에 차량이었기 때문에 죄송한 거지. 내가 잘못한 건 없었지만 뭐 법적으로 문제는 전혀 없지. 그 버스가 신호위반해서 박은 거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어쨌든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는 상황에 사고가 난 거라 그 당시에 우리 수리비는 그냥 손해보고 그 특별 손해액으로 수리비가 나온 거를 차주분을 지불해 준 적이 있었는데 그 되게 특별한 케이스였고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보험회사가. 이런 차들을 고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사실 그런 거예요. 이제 사고가 나거나 했을 때 상대방이 잘못해서 사고가 나는데 이 차값이 160만 원이면 160만 원 줄 거야. 그 난 이 차에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지금 한꺼번에 그래도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나라 올드카가 문화가 커지기가 힘들어요, 사실. 보험회사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아예 없진 않지만 거의 조용해졌어요. 근데 이건 이 정도의 소음은 새 거를 껴도 나는 소음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수리됐다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좋아. 일단은 첫 번째 시작은 좋았어. 얘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이거 정상적으로 타려면 1년 걸리는 거 아니야? 나 군대 가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용석입니다. 이 차량을 제 아들이 자기 돈으로 사고 이제 앞으로 들어가야 될 부품값은 제가 대고 작업에 공임, 자기가 직접 해야지. 자기가 일을 해서 이 자기 차를 만드는 작업을 할 거예요. 어저께 이제 제 아들이 한번 궁금해서 이제 타봤대요. 그래서 요 동네에 시운전 하는데 때마침 배터리 경고등이 점등이 된대요. 오래되기도 했어요. 한 20만 넘어서 교환할 때도 돼가지고 미리 준비는 제가 주문은 해놨었는데 발전기는 교환하고 타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고. 와, 귀신같이 맞췄어. 시간이 돼서 딱 오늘 현재 촬영하는 날짜가 5월 5일이거든요 어린이날. 어린이날 때 저희는 어린이가 없기 때문에 성인이 된 우리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메인터넌스를 먼저 해야 돼. 이제 기본적으로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디퍼렌셜 오일, 그 세 가지 동력 계통의 오일은 교환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또한 어저께 네가 시운전을 할 때 우와 하고 무슨 터보 차저 같은 소리가 난다고 했었잖아. 그게 요게 기계식 팬이거든. 이거 시동을 걸어서 엑셀을 밟으면 얘가 같이 우와 하고 돌아. 얘를 빼버리고 전동식 팬으로 장착을 할 거야. 전동식 팬으로 장착하면 팬의 소음이 줄어들고 엔진의 동력을 안 뺏어가니까 출력이 전보다 훨씬 상승한, 차 가벼워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에 이 팬도 안 쓰는 거고 이 팬도 안 쓰잖아. 그러면 냉각 효율이 떨어지겠지. 그래서 와인딩을 심하게 하거나 하면 엔진의 온도가 올라가. 내가 개조하고 내 차를 끌면서, 내 330 예전에 몇 번 탔었잖아. 내가 지랄같이 끌어도 온도 올라간 적은 없었거든. 그 이상 극한으로 뭐 서킷을 간다거나 할 때는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온도를 올리긴 쉽지 않다. 그러면 개조를 하는 게 낫겠지. 동력도 훨씬 더 낮이고 발전기가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것 같아. 일단 화요일 날 올 거니까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일단 작업 먼저 하고 전화 한번 재보자고. 자, 시작해보자. 초등학교 다니던 애가 벌써 운전한다고 차를 끌고 다니니 시간이 참 빨라. 자, 일단 팬 먼저 떼고 작업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이제 AUC 탈거 드러내고, 자, 잡아당겨. 이거 빼고 이 풀고 얘 10mm 두 개 통째로 드러내야 돼. 이렇게. 자, 이렇게 빠진 거예요. 이렇게. 아... 여기 보면 여기 이 자국이 뭐야? 물 샌 거. 여기서 어디가 물이 샜던 거야. 물이 새면서 벨트에 튀어가지고 옛날에 묻었었던 거고. 자, 네가 어차피 이 차를 끌려면 잘 나가는 것들. 이거 지금 히터밸브잖아. 네. 이 히터밸브 근처에 물이 샌 흔적이 있는지? 없지. 볼트 체결된 부위 이 사이에서 보통 물이 샌단 말이야. 근데 얘는 지금 샌 데가 없어. 응? 발전기가 지금 이거 봐봐. 이 때 탄 거. 이게 어마어마하게 때 같았어. 아마 이거 발전기 교환하면서 돌려보면 갈갈갈갈하고 베어링 소리도 날 거야. 전동팬 뭘로 개조하는지 물어보는데 246에서 후기형들은 318에 4기통 엔진이 들어가요. 4기통 엔진은 이 워터펌프랑 공간이 넓어가지고 전동팬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318용 전동팬이 딱 맞아요. 318 안에 전동팬이 이 펜시러드가 빠지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대신에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이 에어컨 팬 단자를 빼서 여기다 꽂아주면 딱 맞아요. 대신 팬이 하나로 바뀐다는 거. 자, 이거 빼려면 여기 키 빼고. 팬은 어느 쪽으로 부를까? 팬이 이렇게 도니까. 회전 방향. 팬의 회전 방향과 동일한 방향. 일로 부려야지. 자, 이렇게 잡고. 이렇게. 탁. 안 풀려? 계속 돌아. 쉽지 않을 거야. 안 풀려? 계속 같이 돌. 한번 탁 풀리면 그냥 팽 불어. 내가 이거 한 1000대, 한 2000대 이상은 푼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안 풀려. 내가 한번 풀어볼게. 안 풀리면 안 되겠다. 일찌감치 포기. 한쪽 이 중심에서 약간 옆으로 풀어놓은 방향 쪽으로 풀렸지? 됐어. 이제는 손으로 풀러. 됐어. 이제 원래는 얘를 리페어 할 때 이 전동팬의 팬크러치 요거를 교환해 주거든. 시라우드랑 얘 팬은 쓰고 얘를 교환하는데 이 안에 이제 오일이 떨어지면서 얘가 헛돌아 버려서 냉각이 잘 안 돼. 얘를 빼버릴 거니까 이거는 필요 없고. 어디 물 흐르거나 뭐 그런 흔적들은 안 보이고 벨트 상태도 양호한데 벨트도 발전기 바꿀 때 같이 바꾸자. 원래는 지금 부품이 있으면 발전기랑 벨트 그걸 한꺼번에 싹 하면 좋은데 지금 하긴 좀 그렇고, 이 보조통하고 얘네들이 다 정품 들어가야 돼. 얘네들은 이 바디들은 굉장히 약해가지고 정품 아니면 하자가 되게 잘 발생되거든. 팬 달자? 팬 달고. 팬과 시라우드가 어셈블리야. 이제 애프터마켓 제품인데 팬 달 때 모양을 잘 봐봐. 지금 이렇게 장착되잖아. 네. 그러면 얘가 어딘가에 꽂혀야 되지. 저기 보이지? 응, 어디에 꽂히는지. 이거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오, 이거 밸런스야. 아, 그래? 이거 빼면 소리나.
이게 밸런스 잡아놓은 거잖아. 펜 밸런스 안 맞으면. 아. 여기가 가벼우니까 추다라는 거야. 아. 이런 거 떼면 안 돼. 꽂은 다음에 아래를 이렇게 들어보면 알아. 꽂혔는지. 어, 됐다. 그럼 아까처럼 키랑 끼우고. 이것도 같이 껴야 되죠? 응. 이러면 벌써 저항이 없어지잖아, 팬에. 어. 여기가 그냥 이렇게 놓네. 응. 전자 꽂고. 오케이. AUC 빼고. 구조를 잘 봐봐. 이렇게 빼면. 아. 그리고 앞으로 다시 밀고 빼는 거야. 이거 안에 열어보면 뭐가 있냐면, 공기청정기에서 공기 질감지하는 그 센서가 이 안에 있어. 아. 대기 질감지하는 거야. 그래서 공기질이 안 좋으면 내부 공기, 실내 공기 유입으로 바꾸고, 공기질이 좋으면 외부 공기로. 이때 2000년 초반에도 BMW는 이 AUC 센서를 이용했었고, 이 당시에 현대의 고급차 계열들은 속도가 60km 이상일 때 외부 공기, 60km 미만에서 내부 공기로 바꿨었어. 근데 얘네들은 이미 공기의 질을 감지했어, 이때. 그러니까 차 값이 많이 다른 차야, 사실. 자, 이제 필터. 공구는 웬만하면 사용할 때 미는 쪽으로 하지 않고 땡기는 쪽으로 쓰는 거야. 그래야 어떤 힘을 받고 탁 밀 때 손을 안 다쳐. 그걸 장갑으로 그냥 만져? 기름 묻게? 아, 그러네. 라텍스가. 이러면 여기 이제 오일이 쑥 흘러내린단 말이지? 이 상태로 그냥 놔두고 오일 진짜 시커멓다잉. 상태가 진짜 가솔린인데 저 정도면 너무 안 좋은데? 오일이 안에 때가 껴있어, 때가. 우리가 아직 하부 상태도 아직 안 봤으니까. 나 한 번도 안 봤어. 우리 또 물건 사면 묻다잖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솔직히 90만 원이면 묻다 아니야? 폐차는 엔진 미션이 멀쩡할 때 뭐 한 100 조금 넘게 줄까? 멀쩡할 때? 안 멀쩡하면 이거 뭐 한 50만 원? 그 정도밖에 안 주니까 그나마 나처럼 미친놈이 있을 때 얼른 넘기는 게 낫지. 여기 항상 잠가야 돼, 리프트 쓸 때는. 띄었으면 여기 16mm 임팩하고 와블 스위블 사켓 가져와가지고 요걸 언더커버를 풀어줘봐. 야, 뭐 구경해볼래? 어. 완전 귀엽지 않아? 오랜만이다. 내가 이 연장 좋아했는데 요 잘 쓰던 연장들 광나잖아. 근데 지금은 이거 쓸 게 아니고 스위블 사켓 16mm. 어, 여기 있다. 어, 요걸로 풀어줘. 스위블 사켓이 쓸 데가 진짜 많어. 여기 각도 나오나 봐봐. 아, 안 나와? 오케이. 풀어. 원래 엔진오일 갈 땐 풀 필요가 없는데 점검 좀 하려고 하체. 이게 하는 일이 뭐냐면 언더 스트로퍼야. 보강판인데, 그러니까 하부 쪽에 차체 강성 잡아주기 위해서 있는 거야. 야, 이거 완전히 다 터졌네 이거. 와, 다 터졌지? 심각하네. 어, 작살났잖아 이거. 이 정도면 심해. 이게 이러면 박쥐가 앞뒤로 막 흔들릴 정도고. 여기도 뭐 만만치 않겠지. 이것 한쪽으로 지금 편심돼 있고 다 죽었어. 비슷하네. 어, 죽었어, 죽었어. 마운트 완전히 다 눌렸고. 이건 뭐, 와, 이거 오리지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는데.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바꿨어. 산수센서 뒤에 것도 바꿔야겠다. 와. 한 번도 안 바꾼 거니까 산수센서 앞뒤로 바꾸고, 요거 마운트 바꾸고, 얘네들 이거 없으면 로어 한번 쓰고. 그런데 오일은 하나도 안 새. 오일은 안 새는데, 와, 이 진공호수 봐라, 이거. 야, 이거 봐. 여기 진공호수 봐봐. 와! 진공호수가 일자로 됐어. 와. 이게 진공 탱크인데, 이게 원래 동그래야 되거든? 칼국수처럼 납작해졌어. 오일 일단 빼자. 13mm인가? 17. 그걸로 부르게? 네. 야, 오일 진짜 들었구나. 이게 보면 핸들 샤프트 있잖아요, 요거. 요거. 플렉시블. 조인트 요거 요거 팬들의 유격이 생겨 오래되면. 그래서 저거랑 얘랑 두 개의 부품이 246에서는 핸들이 좌우로 막 흔들리는 현상들을 일으키거든. 그래서 요 두 개를 가르면 핸들의 느낌이 칼같이 바뀌어. 칼같이 바뀌는데 좀 있으면 또 나가 이거. 진짜 빨리 나가. 충격을 받을 때마다 힘을 받으니까
보통 수명이 한 1년 정도를 보고서 우리가 갈거든 이거를. 그리고 로암 통째로 갈아도 얘는 별도야. 그리고 얘는 여기에 미션 케이블이 여기 들어간단 말이야. 이 이니비트랑 미션 쪽에 연결하는 통신 라인이거든.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물구덩이를 확 지나가면 안 돼. 아. 그럼 여기에 물이 딱 차면서 트랜스미션 펠세이프가 딱 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얘를 풀러서 에어를 싹 불고 조립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아. 여기에 물이 잘 들어가거든. 이 모델하고 239 두 개 모델이 여기에 물 되게 많이 차. 그래서 여기를 원래 튜브 같은 거로 감싸주는 게 좋은데 여기 이렇게 방수가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물구덩이 확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 트랜스미션 펠세이프 띵 하고 뜨면서 3단 고정된다 그러면 아 물 들어갔구나 그래서 에어로 여기 딱 불면 돼. 이 차는 경험이 너무 많아. 우리나라에서 아마 이 모델 엔진 미션 제일 많이 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수 있다. 239, 246 미션을 상태 좀 한번 보자고. 오일 드레인 하려면 8mm 육각 헥스 27 티톡스. 장난 아니야. 이럴 때 밀면서 하면 다쳐. 그래가지고 땡기면서 연장을 쓰라는 거야. 그냥 토로록 돌려. 오 미션 오일은 그래도 맑은데 빨간색 오일을 넣었구나. 맑어 그래도. 나쁘지 않아. 간을 좀 봐야 되거든. 이건 내가 풀게. 재수 없으면 한 서너 개 불어먹거든. 톡스 연장을. 오 얘는 잘 풀린다. 드르륵 하고 풀어도 되겠다. 할 게 많다. 기본이 돼 있는 걸 샀어야 되는데. 근데 얘네들은 살릴 수 있어. 근데 차체만 안 찢어지면 상관없는데 보통 330은 찢어지는 사례가 없고 별로 없고 M3가 많이 찢어지지. 요 손 오일 떨어지잖아. 항상 뭐가 떨어지는지를 보면서 내 활동 영역을 이렇게 옹색하게 작업해야 돼. 원래 통 갖고 와서 볼트 다 거기다 담고. 톡스나 육각은 항상 끝까지 박혔는지 확인한 다음에 풀어야 되는 거야. 이 미션은 중고로 쓴 거니까 오일 상태도 모르고 그냥 장착만 한 거고 부족한 오일은 보충만 했었고 이 오일은 갈아야 되니까. 마운트도 미션 마운트랑 다 같이 주문해가지고 작업할 때 다음 작업할 때는 마운트까지 싹 해서 진동 되게 많았지. 완전 디젤인 줄 알았어. 냄새한해질 거야. 아유 팔 아파. 그 은근 팔 아파. 나머지 내가 풀어줘. 자 이제 잡고. 그렇지 조심해. 뒤집어 쓴다 잘못하면. 오케이. 하, 이 펄이 있네 펄이. 응? 원래 미션 오일은 항상 뜯으면 이런 쇳가루들. 이건 쇳가루 있잖아 이거. 응. 이 쇳가루가. 이게 다 쇳가루. 우와. 이 쇳가루가 뭐냐면 디스크 가루거든. 이제 필터 풀어야 되잖아. 필터는 볼트 두 개 있거든 여기랑 저 앞에. 필터 풀고 앞에를 딱 빼는 순간 이 빨대에서 오일이 쭉 흐르거든. 이쪽을 먼저 풀러서 제거하고 뒤에가 여기죠. 어 여기 봐봐 이거. 쇳가루가 이게 고드름이 꽉 끼진 걸 확인하고서 돌리라고 했지. 빠가났잖아. 한번 빠가나면 계속 시도하지 마. 딱 박혀야 돼. 야 오일이 한 방울도 안 먹게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프로페셔널하게. 야 이 진짜 오랜만이다 이 차 작업하는 거. 헤라 날이 안 좋으면 이게 하면서 긁혀버리거든. 항상 날 확인하고 써야 돼. 이게 헤라 갖고 망치지라고 그러면 짜증나. 헤라 내가 일부러 좋은 거 쓰는데 이걸로 망치지라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막 혈압이 한 번씩 확 올라. 연장을 제 용도로 안 쓰면. 이게 지금 물건들이 없어. 가스켓도 어렵게 구했고. 이게 이제 개체 수가 줄어드는 차량이라 진짜 구하기가 힘들었어. 이제 미션 오일 갈 때
다들 펜만 떼고 바꿀 때 내가 처음으로 밸브바디를 살짝 푼 거야. 풀어가지고 오일을 더 빼는 작업을 했었거든. 지금은 거의 그 작업이 기본 작업이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내가 제일 처음에 했어. 그러면 오일이 좀 더 나오거든. 빠지게 놔두고 펜 닦자. 펜에 묻은 일단 자석을 떼고 갈았으면 다른 표시가 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문제지 이게. 너무 더럽잖아. 이 녹을 어떻게 닦고? 드라이 아이스. 드라이 아이스는 인마 여기 있지도 않은데 뭐. 어디 가요? 네. 지금은 이제 펜이 다 플라스틱 재질로 나와가지고 이 안에 펜과 필터가 어셈블리 형태로 공급이 되는데 그때만 해도 펜이 전부 금속 펜으로 돼 있었고 이 안에 필터만 따로 교환하는 형식으로. 아이씨 이거 저걸로 벗겨야겠다. 저 필터랑 좀 다른 모양이 보일 거야. 이게 다르지 않아 이거? 그러네. 다른 거야? 안 빠졌다는 생각은 안 하고? 아 여기 있잖아. 똑같네. 응 똑같죠. 자 이제 조이자고 이거. 파츠 클리너를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써. 새 필터를 띄우고 이런 종류는 정품을 쓰고 싶은데 개체 수가 없어지면서 정품이 아예 찾을 수가 없어. 애프터마켓 제품도 그나마 있는 게 다행입니다 해야 돼.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종류가 되게 많았었는데 이젠 부품이 없더라고. 한꺼번에 확 사라져버렸어. 아마 이 차들을 좀 많이 고치는 데에서 좀 더 많이 구비해 놓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들어오질 않으니까 차가 올드해지면 그 차들을 또 전문으로 고치는 업체들이 생기거든. 자, 자석. 미션 오일은 전기가 통할까 안 통할까? 안 통하지. 왜? 그랬으면 단자가 저렇게 있으면 다 쇼트나니까. 그렇지. 엔진 오일은 전기가 통할까 안 통할까? 통해. 엔진 오일은 통해. 엔진 오일은 도체. 미션 오일은 부도체. 아 이거 종이 가스켓 어렵게 구했어. 원래는 정품 가스켓 시켜야 되는데 정품 가스켓은 아예 구할 생각도 못해. 1544에 2287이에요. 1544에 2287. 악광고야 악광고. 이 정도 광고는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다 온 거 같은데? 아예 앞뒤로 안 움직여. 와 되게 빡빡하구나. 미세 조정이 안 돼. 얘네가 정한 이빨대로만 조정이 돼. 장기 프로젝트야. 이거 정상적으로 타려면 1년 걸리는 거 아니야? 나 군대 가는 거 아니야? 줘봐야지. 내 거야 이거. 사사로운 욕심에 필요도 없는 4분의 1 토크렌치를 산 거야. 갖고 싶었거든. 정비 한 30년쯤 했는데 내가 갖고 싶은 연장 하나쯤은 쓸모 없어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해서 산 건데. 아, 스냅은 거구나. 스냅은 100만 원밖에 안 해. 밖에? 응. 이 차가 90만 원인데? 이 차 값보다 비싸 그게. 100만원짜리 토크렌치 정도는 한번 써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큰맘 먹고 샀다. 이거 네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부품값은 제가 대고 작업에 공임. 자기가 직접 해야지. 힘든데? 하려고 그랬는데 아빠가 네가 해라. 팔 아프다 야. 깨끗하지 이렇게 하니까? 어 완전 오일팬이 샜었으면 오일팬에 뜯어서 이렇게 딱 하면 좋은데 굳이 안 세는데 의미가 없지. 빗소리야 밖에?
스냅온이야. 이것도? 그게 25만 원이야. 이게? 너무 긴데. 애매하게 긴데. 불편해도 쓰는 거야, 좋은 걸로. 연장은 편한 연장보다 불편해도 메이커 있는 걸 쓰는 거야. 이 뭔 소리야, 씨. 언제부터? 어? 언제부터 그랬다고? 한가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근데 이거 중심점이 딱 안 맞나 봐. 응. 근데 25만 원이야? 응. 스냅온 마크만 달리면. 가운데 딱 맞는 스피드도 2만 원이 차지네. 만 원 차리도 있어. 그니까. 너무 긴데 연장대가? 짧은 거 가져왔어. 조인대 체크하고 어디 어디 조이는지를 알아야지 놓치지 않지. 토크렌치 좋지 않냐? 응, 완전. 100만 원 같지? 그 깔끔깔끔거리는 거보다 훨씬 좋은데. 가치 부여를 자꾸 하는 거야. 100만 원에서 2만 원인가 빠져. 그거는 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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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지. 어? 원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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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뺑 도는 거야. 이렇게 응? 하자 나면 지각하겠지 뭐. 마커를 너무 대충 싫어하는 것 같아. 좀 예쁘게 탁 찍어서 하면 안 되냐? 잘 안 나와 마커가. 잔소리 더럽게 많아. 우리 직원들한테는 잔소리 한마디 안 하죠? 우리 가게에 제라면 나한테 잔소리 많이 들을 것 같아. 야, 이 다 조였으면 한 번씩 더 봐. 왜냐하면 토크렌치로 처음에 조일 때 있잖아. 얘가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서 꽉 조여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토크를 받거든? 근데 전체적으로 가스켓이 다 눌리면 토크가 달라져. 그래서 한 번씩 뺑 눌러가면서 다시 한번 더블 체크하는 게 좋아. 특히 이제 이런 경우는 좀 덜한데 헤드 볼트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조인 볼트는 그냥 허당이 돼. 처음에 분명히 토크를 받았거든. 마지막 조이고 다시 가운데 걸 조이면 한참 돌아가. 아, 그치. 그래서 토크렌치를 썼을 때 첫 번째 받은 볼트들은 다시 한 번씩 다 체크를 해봐야 돼. 일단 미션 오일을 먼저 1차 주입하고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네 손이 알지? 얘는 주입이잖아. 아, 드레인이 여기야. 주입을 했을 때 좀 흘러나온 거 좀 보자고 지금. 아예 없네. 새카맣고. 있어 오일은? 아, 오일은 있구나. 냄새 맡아 봐. 우와, 다 썩었네. 이 발꼬랑내 나거든. 디프 오일은 발꼬랑내 나지. 응. 이 발꼬랑내가 심하면 심할수록 오일이 상태가 안 좋다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디퍼렌셜 오일하고 미션 오일 두 개를 교환하고 있으면 매장 전체의 냄새가 그냥 할 때는 꽉 껴기. 색깔은 깨끗해. 주입을 살짝만 해서 흘러나오게. 연장 쓰면 다시 제자리. 오래된 차는 나는 대부분 오일을 사공을 집어넣어 주거든. 왜냐면 엔진에 어쨌든간 마모가
예전보다는 커지는 게 당연한 거고, 마모율이 있으면 유압 라인에 누설이 생기게 되거든. 누설이 생기는 부분들을 조금 점도가 높은 오일로 좀 막아준다는 의미. 그리고 이 엔진 자체가 좀 열이 높아서 한여름 같은 경우는 좀 힘들어해. 내가 M54 탈 때는 무조건 사공만 넣었었거든. 차대보가 중간에 바꾼다고? 원래 이렇게 지워져 직수. 아. 직수는 K넘버로 차대가 시작하고 그걸로 부품 묻주문해. 한국 차대는 뭐 새로 발행한 거는 차량의 스펙과 전혀 무관하거든. 아 진짜? WBA로 시작하는 걸로 해야지. 이게 K로 시작하면 한국 생산이잖아. 아 그러네. W로 시작해야 독일 생산인데. 그래서 이거 쓰면 안 되고 원래 차대 넘버를 써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직수 차량들의 단점이 차대가 안 보이는 거야. 근데 다행히 얘는 저쪽에 스티커에 원래 정식 차대가 써 있어. 아... 필터 상태 먼저 보고. 에어플로우 센서가 세척하면 세척발을 좀 받던 때거든. 이 원래 에어플로우 센서 전용 세척제가 있어. 근데 얘로 해도 충분해. 약간 마약 같아가지고 얘로 청소해 놓잖아? 그럼 엔진 필링이 달라져. 응. 특히 M54만 산소 센서까지 바꿔놓으면 차량의 필링이 또 다를 거야. 이렇게 똑바로 끼워야 돼 얘는. 이게 에어필터가 꼭 구겨지거든 얘는. 여기가 찢어져. 그래서 이게 잘 들어가야 돼. 근데 찢어진다고 성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보면 가슴이 아프잖아. 비가 많이 오네. 어린이날인데 우리 어린이가 여기서 일을 하네. 파워 스티어링 오일 항상 체크해야 되고 얘는. 브레이크 오일은 오늘 왜 안 가냐면 나중에 브레이크 쪽 작업하고 하체 작업할 때 그때 같이 갈 거거든. 어차피 지금 당장 운행할 거 아니니까. 시동 걸고 드라이브 후진 반복하고 파킹. 이거 차 뜨고 일단 차의 기본기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드레스업은 그 다음에 해야지. 이 46은 기본적으로 와인딩 성능이 중요하잖아. 그래서 거기에 집중해서 차를 만드는 거야. 무한 부싱 완전 개판 아니냐? 그러니까 얼라인먼트 안 맞는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야. 핸들이 왼쪽으로 쏠렸다 오른쪽으로 쏠렸다 그래. 맞아. 하체가 안 좋으면 그러고 얼라인먼트가 안 맞는 경우는 한쪽으로 균일하게 쏠리거든. 아니 나갔는데도 오른쪽으로 핸들이 돌아갔다가 또 돌아올 때 왼쪽으로 돌아왔다가. 4개가 몇지 이거? 잡았어. 아. 잡으려고 잡은 게 아니라 손에 정확하게 딱 떨어지더라. 근데 이거 내가 지금까지 들어본 보강판 중에 제일 가벼운 거 같아. 굉장히 가벼워. 근데 이 힘을 받고 있잖아. 슈바는 이니셜 박아서 오는 거니까 평생 타야 돼. 해체할 때까지. 직업이 이런데 타려면 타지. 아직 230도 굴러다니는데 뭐. 그럼. 할 수 있어. 46은 걔보다 20년 있는 젊은. 나중에 네 아들한테 물려줘. 싫어할 거야. 혹시 몰라 좋아할 수도 있어. 아니야. 내 피를 물려받지 않는 이상은 좋아하지 않을 거야. 조여주세요. 한 번에 내가 조여도 돼. 다 이제 조이면 돼. 언더커버. 다 했다. 시운전 한번 하면 이제 집에 갈 수 있겠구나. 아이 쉬는 날에 이거. 얘 차 만들어준다고. 물도 조금 부족하네. 헐. 헐. 캡이 왜 이래. 압력 캡이 전혀 안 되는 거네. 야, 씨. 이걸 갖고 타고 왔다고? 일단은 시운전만 할 거니까 이거 갖고 운행하고 이거 캡도 준비를 해야겠다. 아, 이거 뭐. 보는 것마다 주문해야 되네. 야 이거로 저 캡으로 광주에서 올라왔다는 게 더 신기하다. 아니깐 더 무서워. 모르면 안 무서운데. 자 한번 시운전 한번 해보자. 아이고. 발전기 경고등. 발전기 경고등이 지금 다시 점동되고. 야
이게 참 악셀링 느낌이 아마 가속을 확 할 때 그 엔진 그 터보처럼 소리 나는 그 느낌이 없을 거야 이제. 어 그러네. 확실히 올라갈 때도 조용해졌어. 보통 악셀 밟으면 우와 그러거든. 그 소리가 없어지면서 엔진이 되게 가볍게 느껴져. 근데 지금 일단은 발전기 경고등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압이 부족한 상태라 변속의 느낌이나 그런 게 좀 떨어질 수는 있는데 차량에 일단 가벼운 것만 보라고. 우회전해 우회전. 원래 미션 디포 오일만 갈아도 이 차가 되게 부드러워지거든. 거의 다 엔진 오일까지 갈았고 전동 팬을 달았기 때문에 팬에서 걸리는 저항이 없어졌거든. 어저께 탔을 때랑 느낌이 달라? 완전 다른 차지. 미션이 똑같은 상태라고 해도 완전 다른데 엔진이 되게 부드러워. 거기다 이제 타이어 갈아놓으면 이제 완전 조용해질 거야. 근데 엔진 소리 자체도 다르다. 이 느낌이 옆에 타도 느낌이 다른데. 너무 멀리 가지 말자. 발전기 경고등 들어왔는데 뭐 11.9V 그럴 거거든 차 배터리 전압이. 정상적인 게 하나도 없을 가능성이 높아 지금 상태에선. 이게 5단이라 그런지 RPM 늦게 변속하더라고. 늦게 변속하고 그리고 딱 다시 재가속할 때 빨라. 아. 그래서 훅훅 나가는 느낌이 나. 기어비가 차이가 크구나. 기어비 차이가 크니까. 그 대신 기름을 많이 먹지 시내 주행에서. 그래도 고속도로에서는 한 12km 나오는 것 같아 연비가. 이거 ASC가 미국 버전만 ASC래. 아니야 DSC 전기형이 ASC였다가 2003년식 4년식부터 다 DSC로 바뀌었어. 아. A가 뭔지 모르겠어 원래. 오토모티브 스테빌리티 컨트롤. 아 그래? DSC는 다이나믹 스테빌리티 컨트롤이거든. 근데 ASC가 모듈이 좀 덜 망가져. 이거 모듈 망가지면 답이 안 나오거든. 비싼 건 둘째치고 정품 부품이 없어. 아 진짜? 안 망가졌으면 좋겠어. 저거 망가지면 경고등 점등 대고서 타고 다녀야 되고 ABS도 안 되고 트랙션도 안 되고 트랙션 제어도 안 되고 서킷용 차야. 비오는 날 훅 밟으면 뒤에 그냥 돌아가야겠네. 그건 뭐 옛날 90년대 차들이 그랬지 뭐. 한국 차들은 가속력이 좀 좋아진 것 같아. 근데 엔진 반응 속도가 진짜 자연흡기라서 엄청 좋아. 자연흡기가 최고야 이런 느낌에서. 근데 요즘 차들에 비하면 확실히 뭐 3000cc 측은 출력이 낮은 건데 타이어 안 좋으니까 살살 다녀. 무서워 빗길. 타이어가 새 거일 때 달리는 거야. 그리고 빗길은 무조건 감속해야지. 지금 맛배기만 하는 거야. 안 내다보고 그냥 올라가? 그렇게 자신이 나 했어. 몸을 내밀어야 돼. 빡! 아, 팬 돌지? 바람 나오잖아. 됐어, 작동 잘 돼.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 한 번 더 추가적인 작업을 진행할게요. 자, 끝! 다음에 봅시다. 다음 주에 올게요. 다 사갔어. 찾았는데 제주 연월이 2004년 1월이에요. 너무 빨리 태어났어? 8개월 먼저 만들어졌어. 만족스러워? 응. 변태 같은 새끼.